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전일 특징주입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열심히 매매한 종목들은 무엇인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외국인 동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어제 많이 팔았습니다. 여전히. 그런데 종목이 한쪽으로 집중됐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삼성전자 771억 매도했고 KB금융이 654억, 그 다음에 ETF 빼고 SK하이닉스는 한 28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고요.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은 일단 일반 종목으로 보면은 삼성전기와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카카오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삼성전기하고 삼성 SDI는 어제 이재용 부회장의 기자회견이 있었죠. 그런 거에 대한 반응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매수가 많았던 것은 바로 기관 투자가들인데요. 기관 투자가들 매수한 거 보니까 야, 이게 레버리지 ETF, 그다음에 WTI 원유 선물 이러네요. 일반 종목으로 보면 카카오와 삼성전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그 정도 저기 그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매도한 것도 대체로 보면은 ETF가 많다. 예. 자, 코스닥에서는 이렇다 할 만한 종목들이 잘 보이지 않는데, 기관 투자가들 매수 중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 종목이 눈에 좀 띄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자, 그러면 어제 기관들 또 외국인들 또 키움증권의 수익 상위 고객분들이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들을 보도록 할 텐데요. 카카오, 예, 카카오가 제일 위에 있습니다.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거죠. 오늘 실적 발표가 됐으니까. 삼성전기도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이렇게 매매가 있었는데, 카카오는 예, 790억 순매수고요. 삼성전기 430억,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60억, SK하이닉스 240억, SK이노베이션 220억 이렇게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차트를 가지고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이노베이션부터 좀 보도록 할까요? 영업 손실을 많이 냈던데, 그렇죠? 특별하게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는 지금 뭐 거의 한 달 가까이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한번 후다닥 움직인 다음에 거의 한 달 정도는 큰 변화 없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기. 삼성전기. 삼성전기도 뭐 코스피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인데 올라왔어요. 다만 이제 여기 있는 이동평균선들을 이제 어떻게 극복해낼 것이냐. 그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카오죠. 좀 최근에 완전히 히어로예요. 그렇습니다. 이건 뭐 카카오가 지금 금액으로도 보면은 20만원 넘어섰고 아주 좋은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바꿔놓은 세상, 거기에 이제 수혜를 받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예, 일단 ETF들이 제일 위에 있고, 삼성전자와 카카오가 지금 예,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카카오가 일반 종목에서 거래대금 2위에 올라간 것도 좀 모처럼이고요. 여전히 렘데스비르와 관련해서 파미셀, 그렇죠?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시장 중심에 서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 쪽에서는 SK바이오랜드와 셀리버리, 알테오젠, 데아티아이 뭐 그 정도 종목들이 시장의 중심에 서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일 특징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